다나와입니다. 네, 다나와. 제가 처음에 이제 주식을 거의 모를 때, 저에게도 이제 10년 전, 12년 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다나와라는 종목을 처음 접했을 때, 아, 참 이름이 신기하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뭐 다나와 모르면 거의 간첩이죠. 네. 뭐 가전기 이런 거살때 무조건 가격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특히 조립 컴퓨터 할때 엄청나게 많이 쓰죠. 일단 전거래일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로 잡으면 좋을지, 이미 급등했는데 좀 위험 요소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 우리 루키에게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나와는 일단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격을 비교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가격 비교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장한 온라인 쇼핑 포털인데요.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가격 경쟁률을 갖춘 그런 채널입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다 보면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조금 얼어붙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더 가성비를 찾게 되겠죠. 사야 될건 사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가격을 비교하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좀 경쟁사 아닌 경쟁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이버 검색만 해봐도 가격 비교가 금방 나오게 되고요. 다른 사이트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전통적인 강자는 다나와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일단 온라인 쇼핑의 가격 경쟁 좀 심화 부분에서 좀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 실적이 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정도 그런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휴 쇼핑 사업부 매출액이 48% 증가했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외형 성장을 이끌은 게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 부분에서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심화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다나와가 좀 아무래도 주도적인 역할로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좀 아무래도 고객층 다각화에 따른 명절 특수효과, 그리고 공기청정기 많이들 사시죠? 그리고 아무래도 전자제품 부분들, 특히 컴퓨터 부분 중에서도 굉장히 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계열사인 다나와 컴퓨터, 늑대와 컴퓨터 등이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것도 일종의 성장의 한몫을 한게 아닐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1분기 실적의 중요한 점은 이런 추세적인 성장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 사업인 제휴 쇼핑 사업 부분이 47%가량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평균 20%의 높은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도 지금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살펴보면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급등이 나와졌습니다.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서도 약간 아랫꼬리 형성하면서 좀 쉬어가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의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향후 성장성 살펴보셨을 때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추세가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1차적으로 28,500원까지 잡아드리고요. 손절라인은 25,000원, 그리고 매수는 현재 좀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나와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 유효하고요. 25,000원 라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리스크 헤지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8,500원으로 현재 가격대부터 한 8에서 9% 정도 상승 여력 지켜봐 주셨습니다.